경로당 운영비를 놓고 노인 회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놓고 고소, 고발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도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의 해외 연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무배추 값이 예년에 2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와 농협은 계약지배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 경로당마다 회원들 간의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원되는 돈이 적지 않은데도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아서 빚어진 일인데 시 차원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한 경로당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급된 보조금을 경로당 임원이 임의적으로 쓴 것 같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는 직전 회장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회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부적절한 경로당 예산 사용이나 회비 유용에 노인들끼리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계장부가 뭐라는 저 회장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전주시내 경로당에서 최근 고소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을 회장이나 임원이 멋대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구청마다 매달 4대 건에 이릅니다.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최대 539만 원가량, 운영비 172만 원에 간식비와 부식비, 냉, 난방비 등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어르신들이다 보니 회계나 결산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공금을 임원진들이 쌈짓돈처럼 쓰더라도 적발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기껏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MG 게시판이라든가 설치 운영해서 그 해에 보조금 지급 내역이나 경로당에서 지출하고 있는 월별 지출 내역. 전주시가 관내 600여 경로당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20억 원. 회원들 간의 분쟁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한 시 차원의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도의회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전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1명의 의원들은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은 송성환 현 도의회 의장. 전북경찰청은 당시 해외연수 준비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송 의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여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여행사와 계약하고 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 의장은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의회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정치적인 음해일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장님은 혹시 안 계시나요? 저는 안 계십니다. 아, 네. 저희 오늘 일정이 없어서요. 다른 뭐 개인적으로. 경찰은 연수에 참여한 당시 도의원들과 공무원 그리고 여행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장이 의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태풍 이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만 21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남원과 진안 등지 농경지 78헥타르가 침수됐고 익산과 김제에서는 상추와 토마토 시설하우스 1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순창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 1헥타르가 매몰됐고 남원과 완주 장수에서는 도로에 토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큰 부담이던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현재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의 두 배가 넘지만 2년 안에 비슷한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북 내륙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천안 논산 고속도로. 다른 고속도로와 달리 2002년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면서 요금이 높아 불만이 컸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랑 천안 논산 고속도로랑 가격이 좀 많이 다르던데 그 천안 고속도로는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천안에서 논산까지 가려면 최소한 뭐 만 원짜리 한 장은 써야 되니까는 시급하게 얼른 좀 개선이 됐으면. 실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
81km 구간 통행료는 9,400원으로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도로의 요금 4,500원보다 2.09배 비쌉니다. 이 때문에 지난 16년 동안 민원이 폭주했고 국토부가 가장 시급하게 요금을 조정해야 할 고속도로로 지정했습니다. 1단계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20년 1.1배 수준을 목표로 협의를. 매각 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 회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 요금의 1.1배인 5천 원 이내로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업체 측은 정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방안이 이제 좀 적절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측이 밝힌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연간 1,523억 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되면 연간 8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객의 상당수가 전북 도민인 만큼 혜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최근 배추와 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김치 담그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정부가 물량을 대거 방출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농협 매장을 통해 절반값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방금 무친 배추김치가 입맛을 돋울 정도로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반찬 가게는 며칠 전 김치 가격을 1kg에 만 원으로 2천 원 올렸습니다. 배추와 무 등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인건비를 남기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2천 원 얻은 다발이 지금은 15,000 원 달해도 꼼짝없이 줘야 돼. 왜냐하면 없으니까. 실제로 오늘 도매시장에서 팔린 배추 한 포기 가격은 8천 원 남짓. 무도 한 개당 4천 원. 사실상 공급이 달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기도 힘들고 한 차씩 받으려면은 정말 전에는 전화 한 번 하면은 물건 받기가 참 쉬웠는데 지금 너무 가무르니까. 폭염과 가뭄에 배추는 지난 5년 평균 가격인 포기당 4,400원 선에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긴급 처방으로 농협이 확보한 계약 재배 물량을 조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부터 추석 전까지 전국 농협 매장을 통해 시중가보다 절반 가격에 배추와 무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뭐 정부에서 긴급 물량으로 방출을 했기 때문에 현재 뭐 배정돼 있는 양은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배추는 조만간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무는 현재 작황이 좋지 않아 다음 달까지 원활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 출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리콜 대상 BMW 차량 2,800여 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도내에 54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대는 차주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운행 정지 명령서가 전달되지 못했으며 경찰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할 경우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야사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전북가야가 세계유산 등재에 참여하며 점차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 조사가 거름마 단계여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가야고 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협의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경남북지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경상도의 전유물이었던 가야 문화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가야 역사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존재했다. 또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 집계된 가야 유적은 750여 개. 지배계급의 무덤인 고분이 450여 기로 가장 많고 제철 유적과 봉수, 산성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발견된 곳도 장수와 남원뿐 아니라 무주와 완주, 임실 등 동북권 7개 시군으로 넓습니다. 특히 적의 침입을 알리는 국가 핵심 시설인 봉수가 경상도가 아닌 장수로 집결되는 점은 높았던 전북가야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유적 7개 가운데 전북에서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굴 조사가 뒤처진 탓인데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는 조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특별법 추진이 시급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사적이 아니더라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 발굴 조사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발굴 조사 미진한 상황에서 그만한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을 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지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우리 전북으로 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전북 가야가 잊혀진 고대 역사를 되살려 전북의 자부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선거에 앞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숙 전 장수군수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이전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자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전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사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